수도권 뉴스입니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된 지금은 영농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죠. 경기도가 환경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영농 폐기물 집화장. 작물의 생육을 돕기 위해 쓰인 폐비닐과 농약 용기가 가득합니다. 농사가 마무리된 후 방치된 것을 주민들이 나서 수거한 것입니다.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요. 폐비닐의 경우 한 해 발생량이 전국에서 30만 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4만 6천 톤은 수거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농 폐기물은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불법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 됩니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된 지금이 수거의 적기인데 경기도가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을 예방하여 미세먼지 저감, 그다음에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영농 폐기물 수거 등의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영농 폐기물을 보상받으려면 각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화장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비닐류는 킬로그램당 70에서 150원, 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100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